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거룩한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신령 신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이 복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각 신년 신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큐티 생활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 남은 9월 동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고 또 매일 성경 통독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이 복된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 가을 학기가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가을 학기가 9월 27일 주일 주부터 12월 12일까지 성도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태가 어려운 관계로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들은 다음 주 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이번에는 그냥 어른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유수 자녀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간지를 확인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 그리고 남은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의무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3월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을 했을 때 외출 시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다이닝을 꼭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확진된 사람들이 그냥 확진이 안 된 사람들보다 평균 3배 정도를 식당을 더 많이 자주 다녔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더 확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조심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면 주 정부와 테런 카운티의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간소화된 전통 예배 방식으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전통 예배, 간소화된 전통 예배는 예배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1부 예배는 12시 30분, 2부 예배는 2시,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매주 오후 3시 30분에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늘 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요. 우리 교회 동정 살펴보면 우리 교회 친교 또 주중 소그룹 모임은 별도의 행정사항이 내려질 때까지 모두 휴강을 합니다. 또 주중 교회 모임은 금요 개인 기도회만 오픈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연말까지는 모든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을 우리 교회에서는 의무화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평균 8피트 이상을 지금 벌여놨습니다. 자리가 지금 조금 바뀌었죠. 더 넓어졌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정석에 꼭 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찬양팀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내위원, 그리고 성찬위원, 또 헌금위원과 대표 기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는 헌금은 교회 뒤편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각자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손세정제 및 열감지기가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들어오실 때 각자 열감지기로 본인들의 열을 체크해 주시고, 또 열이 혹시나 40도를 넘게 되면 자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모두 함께 교회 안전을 지키고 또 거룩한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저와 충분히 미리 소통을 하셔야지 교회를 먼저 지키고 또 교회의 행정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소통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신속히 교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 예배, 예배는 아니고 우리 개인 릴레이 기도회 2시부터 8시까지 매주 금요일 이 자리에 있는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풍성히 쌓여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교육자님들과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교회 청소와 교회 전체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모든 부분, 이 문 전체 다 이렇게 약품으로 소독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까지도 패브릭 세니타이저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공기 필터도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공기 필터로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안전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로서로 안심하기를 응원하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시간, 스탠딩 펠로십, 간단하게 여러분들 안부를 물으시고 되도록이면 접촉을 피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 가급적 서로의 안부를 짧게 물으시고
인사 후에 일찍 귀가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저희 교회는 1부와 2부에게 계속해서 통역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리마인드 해주시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보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그렇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집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를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말씀을 나누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 아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시간부터 또 실수하는 인생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실수하는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이 노동자였던 청년, 노동자였던 청년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만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죠. 결국 졸다가 높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뭐였죠? 대부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또 영적인 졸음을 경계해야 한다. 아멘? 또 졸면 결국 신앙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설교 시리즈,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한두 번쯤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깊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하고 또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결론보다는 우리가 그 이유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죠. 이 먼저 오늘 본문을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매우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언제까지 했다 그래요?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뭐라 그래요? 더 오래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본문을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이 뭐예요?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온 오늘의 주인공 이 유두보라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 졸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바울이 한 설교는 그냥 보통 설교, 보통 설교가 아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였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바울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살아서는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낸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끝부분을 가면 우리가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그곳에 모인 모든 교인들과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말씀을 듣는 당시 모인 교인들은요. 다 같이 복음에 간절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정말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애를 썼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그 십자가를 붙들려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지금 은혜가 넘치고요. 감동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누구예요? 유두보라는 이 청년이 그 은혜의 자리, 그 감동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졸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단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곤해서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유두보가 그 은혜의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주목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두보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락방 3층 창문 틀에 걸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자리는 애당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3층 창문 틀.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장소로 그것을 빌렸습니다. 사도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상식적으로는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서는 안 되는 자리, 내가 크리스찬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자리는요,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유두보는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아닌 거죠. 모두가 피하는 위험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앉은 다락방의 창문은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볼 것 첫 번째가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곳은요, 집 바깥 풍경, 집 바깥 풍경과 또 집 안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즉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에 안 내키면 언제든지 고개를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시험이 찾아오고 건강을 잃고 사업이 잘 안되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면 아이쿠나 살짝 고개 돌려서 창밖은 지금 누가 지나가나 날씨는 어떤가 별은 밝은가 사람 구경도 하고 별 구경도 하면서 온갖 잡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즉 말씀도 듣고 또 세상도 볼 수 있는 양다리 걸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다리는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찢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결국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이 유두보를 한번 보세요. 결국 세상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듣다가 3층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창문은 결국은 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추락하는 자리입니다. 믿음도 추락하고 신앙도 추락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간직하는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자주 찾는 곳, 또 우리가 자주 보는 곳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주 찾는 자리, 또 자주 보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보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곳이 여러분들은 어디냐는 거죠. 우리의 눈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은혜의 찬양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앞입니까? 세상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술자리에 있습니까? 도박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돈의 자리, 성공의 자리, 부유의 자리에 가 있지는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주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 즐기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다 있느냐는 그런 면이죠. 우리의 소망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터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하늘의 평안의 자리인데 쾌락의 장소만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는 아니면 창밖 양다리에 걸쳐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게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변명하고 또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그 두고 청년이 창문 아래로 떨어진 것도 그 사정을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요? 야,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이 노동자였거든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예배가 있대, 오늘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대, 피곤하지만 그냥 씻고 잠들 수 있는데 막 달려온 거예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성실해, 정말 믿음이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구나, 우리는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피곤한 몸으로 예배자에 나온 것만 해도 은혜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죠? 창틀에 앉아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지 주님 앞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말씀에 집중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내 생각은 아니 세상을 향해 있는지,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또 무슨 일을 할까,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쵸? 교회에 나와있지만 온통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심각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실수의 자리에 있는가? 위험 요소가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애당초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아멘? 피해. 왜요? 보세요. 목욕하는 여자가 뻔히 보이는 다윗의 왕궁 옥상 같은 자리. 그렇죠?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던 은밀한 침실. 그런 곳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그런 자리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당당히 맞설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그런 거 봐도 돼. 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돼. 절대 맞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 그냥 가지 말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우리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리는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는 그런 이야기. 바랄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좀 나빠도요, 그곳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자리는요,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자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유도거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두부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시원하고 전망이 좋은 자리였어요. 3층 꼭대기, 창가, 그쵸?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젊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유두부가 앉아있는 자리였어요. 때로는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만 추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그것만 추구한다면 결국 그것이 사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유두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분명히 교만과 우월감의 자리인 겁니다. 높은 자리인 겁니다. 젊음 때문에 다소 위험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창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분명히 죽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만은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이 들어가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가슴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놓고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한, 그것을 합쳐서 오만한, 그렇죠? 그 자리에 앉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인의 길이 아니고 오만의 자리가 아니고 또 어떤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요, 좋은 차를 사고 막 수입도 많고 그래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 보시기에 뭐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죄의 자리, 교만과 오만의 자리는 결국은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리, 세상을 향해 눈 돌리는 그런 자리. 그 창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는 우월감과 자만이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 또 세상에 얕은 꾀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졸리고 피곤해도, 피로하고 지쳐있어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십자가 붙든,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이 있고 그 겸손으로 십자가 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 아멘.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제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할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교만하면 절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면 너희는 결국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주님의 말씀. 교만하면요 절대로 진정한 나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섬김도 희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실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진짜 삶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을 턱 붙들게 됐어요. 아멘? 정말. 근데 하나님을 턱 붙들게 되니까 한 가지 진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가슴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내가 멋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조심하고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식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을 확 붙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똑바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 자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세상은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자리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자리가 창틀에 있다면 속히 우리는 그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늘 해를 향해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졸 수 있는 자리는 정말 위험하다. 한 번 졸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죽었어. 한 번 졸았는데. 설마? 아니에요. 특별히 고별의 자리는 더욱 깨어있어야 돼. 즉,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에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 고별의 자리 어떤 거예요? 함께 목을 부들겨안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에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죠, 그렇죠? 이 요나 선지자가 배 밑에서 어떻게 됐어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당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 그렇죠? 삼손, 사사시대 때 용사. 이 삼손은 어때요? 데릴라의 무릎에서 졸다가 그냥 망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 졸았어요. 다 잠들었어요. 그 졸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것까지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났어요. 예수. 다 떠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제발 깨어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간이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체를 살리는 나눔의 자리, 교회를 세우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 세상에 보이는 위험한 자리에서 자꾸 기웃기웃. 여러분들이 이기웃도 아니잖아요. 이기웃도 아닌데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있어야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의 자리, 믿음의 자리. 비록 사방이 막혀있지만 구원의 자리인 교회의 자리 즉 방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런 것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여러분들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실수의 자리에 계십니까 믿음이 추락할 수 있는 창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막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냐는 것이죠.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의 자리. 아멘?
또 기적의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머물 수 있는, 그렇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히.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앉지 않는 위험한 자리지만 내가 말씀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늘 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의 입술이 열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정말 기도로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자리, 실수의 자리,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 진정으로 앉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내가 돌아갈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직 나의 자리가 주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기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 주님의 감동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영광 나는 오직 주밖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봉헌하는 그 복된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게 하늘 문을 여시고 차를 넘치도록 복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찬양할지라
세상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도 바라보고 늘 양간에 걸치면서 불안했던 우리의 심령,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자리를 얻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있는 그곳 골고다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